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익명의 고민 편지에 위로와 희망으로 답하는 온기 우편함을 운영하는 온기의 조현식 대표를 이번 주 화제에 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극장가를 찾아오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를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출장 스팀 세차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스팀 세차 차량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당 산업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기 위한 검토에 나선 건데요. 출장 스팀 세차라는 개념이 생겨난 지는 2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나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출장 스팀 세차 차량에 실리는 기기는 고압의 증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로 가스와 전기, 등유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천안 화재는 이 중 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기가 실어져 있던 차량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똑같이 LPG 가스를 사용하는 푸드트럭이나 캠핑카의 경우 영업을 하려면 차량 구조 변경과 가스 설비 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스의 높은 위험 탓에 가스 시공 관련 자격 소지자로부터 반드시 설비 설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하지만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은 높은 열을 사용하는 위험을 안고도 이런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설비를 차량에 싣는 방식이어서 차량 구조 변경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기와 등유를 사용하는 출장 세차 기기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관계된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력해 스팀 세차 설비에 대한 기준과 제도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2018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담았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하게 줄여 2050년에 0으로 만들려면 2030년에는 37.5%를 감축해야 합니다. 2040년에는 68.75%까지 줄여야 하는데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담은 35% 감축 목표는 이런 흐름에 근접해야겠죠. 기존 정부의 목표였던 26.3%보다 9%포인트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갈 길은 아직 멀어 준비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는 구체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고 구체적인 국가 전략과 기본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이 작동하는 시점은 내후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근간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차를 두고 확정해 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지면서 우유 소비가 줄어 재고가 시중에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원유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우유를 이용한 관련 식품 가격도 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우유 소비가 줄면서 원유를 보관하기 위해 말린 분유 재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kg당 원유값은 미국과 유럽 등 낙농 선진국보다 높고 소비자 가격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쌉니다. 문제는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건데요. 원유값은 2013년부터 원유가 연동제로 정해지는데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만 반영해 값이 매겨집니다.
이에 정부는 원유가 연동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가격 인상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낙농업계에 전달했지만 낙농가는 이에 반발해 논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당장 낙농진흥회는 지난 17일 유업체에 원유 가격 인상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은 1리터에 21원씩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사용하는 가공식품도 줄줄이 가격이 오를 전망이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온기후 편함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불황, 취업난까지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고민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 위로와 공감으로 답해주는 우편함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누군가의 고민에 해답과 길을 제시해주는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온기 우편함. 느리더라도 진심이 오가는 소통을 고민하던 조현식 대표는 옛것이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편지를 선택.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마음이 마음을 위로하자라는 마음으로 온기후 편함을 설립하게 됐다고 하는데, 특히 비슷한 경험을 겪고 쓰는 답장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며 더욱 강한 용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온기후 편함의 조현식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온기는 시민분들께서 익명으로 고민 편지를 보내주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심리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온기후 편함이라는 걸 만들 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아보다가 그럼 온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함을 전하는 우편함, 그래서 온기 우편함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저희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온기 우편함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200분 단체에 속해 계시는데, 200분 온기 우체부분들이 다 같이 만나서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다 모임을 갖고 있고, 손편지를 쓰신 다음에 완성된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것까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일단 오프라인에 있는 온기후 편함에 고민을 적어서 직접 편지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온기후 편함 있는 현재 이 사무실 공간에 직접 편지를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온기후 편함을 포털에서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고민을 직접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집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걸로 합격하신 분들과 함께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의 20대 대학생분들부터 60대 어머님들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온기후체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쓰실 수 있는, 진심을 담아주실 수 있는 분이면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가장 그분의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을 적어주신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편지를 답장할 때 저희가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정답을 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저에게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편지를 받는 누군가에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편지를 적어주시는 거,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경험을 적어주시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편지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받은 옹기님께서 다시 답장을 주신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저희 옹기 중에 한 분이 답장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
라고 적어주신 그런 편지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적어준 편지였는데, 저희 옹기교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적어드리면서 옹기님의 아버님께서 항상 옹기님을 지켜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옹기님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길 바라실 거다라는 답장하고 함께 하늘 사진을 같이 보내드렸어요. 네, 다시 답장을 주셨는데 옹기님께서 공원을 걷다가 그 답장을 보시면서 공원에서 펑펑 우셨다고, 그러니까 하늘 사진을 보면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1년마다 아버님 유품 상자를 꺼내보신다고 했는데 그 유품 상자에 그 답장 편지를 넣어놓고 1년마다 꺼내보시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많이 오는 편지들은 사실 코로나 전에는 취업하고 진로 관련된 편지들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가족분들, 가족 간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내면적인 무기력함, 뭔가 허무함, 이런 편지들이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던 거는 군 생활을 하다가 나미야 자파오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 이 책의 내용을 저 현실에도 옮길 수 있겠다, 현실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위로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때로는 일상에서의 위로도 우리에겐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내용을 현실로 옮긴 게 옹기불편함이었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사실 아직도 어려워서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있지만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저희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고 같이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제 우편함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거절을 당하고, 그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온 거는 아무래도 버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처음에 적었다면 저희가 꾸준히 이 시간을 버텨가면서 저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회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버텨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온 버텨온 생활이 시간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다 반대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제 친구들도 사실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흔들렸던 시기도 많았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지금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가져가고 있어서 반응은 네,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자원봉사 해주신 옹기교체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 일을 계속 해나갔다면 분명 지쳤을 텐데, 이 일을 같이 공감하고 저보다 사실 더 이 일의 가치를 깊게 생각해 주시는 옹기교체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답장을 보내면 옹기님께서 다시 답장을 주시거든요, 매주. 그 답장을 보면은 이 편지를 받고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고, 위로를 많이 받고 눈물도 흘렸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매주 접하면서 아,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부여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옹기교체부 노기아 선생님께서 유키스에 나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옹기교체부로 지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 응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럴 때 마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를 좀 경계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똑같고 저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거는 진심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 저희 옹기호체육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옹기호체육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데 더 많은 의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유키즈에 이제 저희가 소개됨으로써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뿌듯했습니다. 일단 느리다는 게 매력이자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은데 느리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오롯이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이렇게 말로 했을 때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편지를 쓰면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오롯이 담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옹기를 해가면서 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옹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이 어쩌면 옹기가 늘 왔다 있을 정도로 일상이 그래서 지금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앞으로도 더 몇십 년 생각했을 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하고 있는 옹기호편함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의 꿈이자 목표인데 일단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전망, 사회적인 안전망이 옹기호편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옹기호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따뜻하고 살만하구나 라는 부분을 안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저희 옹기호편함을 늘려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진심이라는 가치를 잃지 말자고 변함없이 잃지 말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잃지 않는 것도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옹기호편함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 같이 힘내서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